어느 날 갑자기 죽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낸 타쿠미와 유우지. 유우지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날 돌아오겠다고 한 미호의 약속. 타쿠미와 유우지는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를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날 어린 아들 유우지는 아빠와 함께 엄마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떠난 미호가 정말로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날 정말 돌아온 엄마를 만난 유우지, 그리고 남편 타쿠미. 믿을 수 없었지만 미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집으로 함께 갑니다. 미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 만난 어린아들 유우지는 마냥 좋아하지만 아빠 타쿠미는 아들에게 엄마가 지금 아프니 우리가 모른 척을 해주자고 합니다. 엄마가 떠나갈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타쿠미는 곤히 잠든 미호를 바라보며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다음날 아침 미호가 유우지와 함께 타쿠미를 향해 인사합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처럼 미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었고요. 엄마에게 인사를 받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유우지, 그리고 타쿠미.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의기소침했던 타쿠미의 일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건 어린아들 유우지 또한 마찬가지였죠.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엄마가 해준 카레라이스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그런 미호와 유우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타쿠미. 기억이 없는 미호와 예전에 있었던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 둘의 풋풋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얘기합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타쿠미와 미호. 그때처럼 오늘도 미호는 타쿠미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리는 빗줄기.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엄마와의 하루하루는 그 어떤 놀이보다 제일 재밌는 유우지입니다. 여느 때처럼 끝말잇기 놀이를 하는 미호와 유우지.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장마였지만 타쿠미와 유우지에겐 세상 그 어떠한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게 된 미호가 방 청소를 하던 중에 우연찮게 발견한 편지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하나.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한껏 미소 짓는 미호입니다. 그 일기장 안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어느새 일기장의 마지막까지 전부 읽은 미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미호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다음날 아침, 유우지에게 계란후라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호가 있습니다. 이번엔 빨래를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빠의 구두를 닦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말이죠.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하며 손예진과 소지섭이 주연을 맡기도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일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언젠가 사랑하는 엄마 또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별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후반을 지나 결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임루프 소재를 잠시 가져왔지만 의미와 해석을 해보자면요. 다시 돌아온 것으로서 아직은 모든 삶이 서툴고 힘들었던 남편이자 어린 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엄마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터득하는데요. 우리는 이 영화 속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별을 해서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겠죠. 시끄러운 도심이 배경이 아니라 너무나도 조용한 이곳을 배경으로 삼았던 것은 가족의 품, 엄마의 품을 의미하는데 누구보다 따뜻하고 편안하니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이들의 집이 주는 느낌과 환경 역시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타임루프물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빌려 아직은 잊지 못하고 삶에 적응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다시 나타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연인의 사랑이 아닌 엄마의 냄새, 나아가선 가족이 되겠고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이별을 할 거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차차 적응할 겁니다. 저는 영화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는 루피 영화였으며 그럼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살펴가세요.